안녕하십니까. 저는 비디오를 지금 찍고 있는 포켓몬스터 조가를 가지고 있는 김지호입니다. 오늘은 포켓몬스터 조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옛날이라도 된 거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건일랭입니다. 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는 속성이 순서대로 있습니다.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등장 캐릭터 소개를 합니다. 영화도 있습니다. 풀타입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잘생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상의 꽃입니다. 이상의 씨, 이상의 풀, 이상의 꽃, 뚜벅뚜, 염색고, 그런 종류들, 풀타입 종류들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면 풀타입이 끝날 때까지 있습니다. 그 다음은 부타입입니다. 참, 한 게 있습니다. 여기 비디디온 성검사가 있습니다. 이 비디디온 성검사는 보호를 지키기 위해 인간에게 싸움을 건 전사 포켓몬입니다. 머리의 날카로운 뿔로 상대를 재빨리 벤다 라고 써 있습니다. 언젤레는 뜨고 던져. 네. 여기는 파이리 리자드 리자몽 EX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불타입이 계속 많습니다. 이번엔 불타입입니다. 꼬부기, 언니부기, 거부가 물타입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스윕쿤이 있습니다. 모습을 드러냈을 때 부다고 전해진다라고 전해져 있고 대지를 누비는 포켓몬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 제일 큰 포켓몬 고래왕이 있습니다. 키는 14.5m고 타입은 물타입입니다. 여기 가요가도 있습니다. 가요가는 4.5m고 폭포와 큰 해일로 바다에 넓힌 신화의 포켓몬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과거에 그란돈과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란돈도 조금 많이 넘기면 그란돈이 낡아집니다. 여기는 펄기아가 제일 셉니다. 왜냐하면 펄기아는 공간 포켓몬이기 때문입니다. 4.2m고 공간 연결을 자재로 조종하여 멀리 있는 장소나 이공간으로 이동할 수 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 새로운 포켓몬 미나피랑 피오나도 있네요. 미나피는 여기 맨 뒷부분에 영화 속에도 나왔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네요. 포켓몬 인조와 바다의 왕자 미나피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그 그란돈은 이 그란돈입니다. 그란돈이 조금 세긴 셉니다. 다음 쪽으로 넘겨보겠습니다. 여기에는 프로토카랑 느꼴라가 있습니다. 약 1억 년전 바다에 있었던
있다라고 적혀 있고 고대 화석에 부활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길이 100m까지 잠수할 수 있다. 이렇게 적혀 있고 니콜라는 손바닥으로 배 밑을 닦아 구멍을 뚫는다라고 적혀 있고 턱이 힘을 세서 철골이나 바위도 깨부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에 캐르디오까지 있습니다. 포켓몬 영화 세무 성검사 캐르디오에 등장합니다라고 적혀 있는데요. 여기 이 캐르디오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신하는 게 바로 이렇게 전신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있네요. 큐레무대 성검사 캐르디오라고 적혀 있습니다. 네, 큐레무들은 이 녀석들입니다. 원래 얘는 큐레무인데 물론 모습을 바꾸지 않아도 상당히 강하다라고 적혀 있고 에시라브의 파워를 받아서 화이트 큐레무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꽃을 자유자재로 조종하는 에너지탄을 발사합니다. 오버라이트의 상태는 이 모습입니다. 모습을 두 가지로 바꿀 수 있다. 한 가지는 말했고 이제 데크롬으로 파워를 받아서 블랙트램으로 변했습니다. 이건 피살 프리즈 볼트는 엄청난 파괴력이라고 써있고 여기 오버드라이브 상태라고 했습니다. 다음 쪽으로 넘겨보겠습니다. 여기는 풀타입이 있습니다. 잠깐 물 좀 매기 한다. 이게 좀 힘든데. 그다음에는 여기에도 풀타입 반반이 있습니다. 이제 그만할 거야? 계속 할 거야? 응. 알았어. 응. 나 마셔. 이렇게 계속 마는데 왜 물을 안 먹이면 뭐하노? 여기에는 킹카가 있습니다. 톰리곤 톰리곤 그냥 나 어떻게 된 줄 알아? 그냥 그다음에 톰리곤 내가 좀 목에 열어줄 수 있어. 좀 낫잖아. 있습니다. 뭐 이 부위는 진화 있습니다. 블랙히 글레이시아 EV 에브이 주피선더 사메그 부스터 리피아가 있습니다. 요.